반갑습니다. 780번. 좀 하드스러웠죠? 어려웠죠, 우리 친구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이 Q라고 했죠. 이 Q가 나타나는 그래프의 식을 Y는 GX라고 하자. 즉, 이 GX식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어. 즉, 자취의 방정식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 푸는 방법을 암기하는 것도 조금은 팁이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항상 자취의 방정식 뭐야, 그렇지?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었죠. X, Y에 관한 식. 오케이. 조건들은, 그렇지, 보통 A, B로 놔두고, 우리가 구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점, 자취는, 이 자취에 있는 점은, X, Y로 나타내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다른 문자는 대입법을 통해서 사라지게 해야 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A점이 파이 콤마 1이 있고 FX는 코사인 X 그래프래.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여기가 2파이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A점은 파이 콤마 1에 있다고 했어. A점이 파이 콤마 1에 있고, 오케이. 코사인 X 그래프 2에 점피가 있대. 그럼 점피 여기 있다고 할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조건이네요. 그래프 2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 A, B가 되겠지. 이렇게 놔두고. 근데 우리는 문자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죠. 이놈이 Y는 코사인 X 그래프니까, 우리 친구들. X 좌표 A니까 Y 좌표는 코사인 A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A로 놔두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됐습니까? 근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 AP의 중점. 그렇지? AP의 중점을 Q점이라 했어. 그렇지. Q라 할 때 Q가 나타나는 식. 그렇죠? 그럼 이것을 X, Y로 놔두는 거죠. 됐습니까? 이 Q는 AP의 중점이야. 그럼 Q좌표를 구할까, 우리 친구들? Q좌표 중점이니까 2분의 X좌표 더하는 거죠. 파이 더하기 A고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 더하는 거. 1 더하기 코사인 A야.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가 돼. 그럼 선생님 또 이쁘게 줄게.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Y는 천천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야. 근데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이 A라는 문자를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럼 무슨 법? 대입법. 무슨 법? 대입법. 이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럭셔리하기를 매개변수라 그래. 이어준다고 해서. 근데 이 용어는 뭐 몰라도 되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대입법 쓰자. 보자. EX는 파이 플러스 A고 그럼 A는 EX 마이너스 파이가 되네. 그럼 A 대신 EX 마이너스 파이를 넣으면 XY에 관한 식이 되죠. 됐습니까? 이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그게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다. 그럼 연산하면 되겠네. 보자. Y는 그렇지 2분의 1 플러스 A 대신 EX 마이너스 파이로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알죠? 코사인 세타와 그렇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같죠, 우리 친구들. 우함수여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버린다고 했잖아. 그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니까 오케이? 먹어버리니까 이걸 반대로 바꾸자. 파이 빼기 EX로 파이 빼기 EX로 바꿔볼게. 오케이? 됐습니까? 오, 고마워. 그래, 우리는 각 변환을 통해서 그렇지? 2에 1 플러스 짝수인 게 그대로 코사인이죠, 우리 친구들. 이걸 A각 취급하라고 했었지. 그 몇 사분면이니? 180에다가 뭐 10도 뺄까? 170도니까 얼싸 2사분면이잖아. 그럼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고쳐준 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Q의 자체 방정식은 Y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가 돼. 그럼 끝났어요. 그럼 GX라는 식은 2분의 뭐 분수 나타낼까? 오케이. 분수 나할게. 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하트.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 어머나 삼각함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볼까? 그래프 그려볼게요. 지울게. 아주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 오케이. 그럼 먼저 주기를 파악하자.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이놈의 2가 되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주기는 파이가 돼. 주기는 파이가 돼요. 주기는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가 돼. 그럼 여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 이놈은 또 이놈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고. 오케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3파이 차이. 3파이고. 꼼꼼하게 4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5파이고. 대뉴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니? 2분의 3파이고. 그렇죠? 파이, 여기는, 여기는 2파이가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잠깐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파이 맞죠? 오케이. 또 여기는, 여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이렇게 꼼꼼하게 적었어.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근데 거기에, 2분의 1이네, 우리 친구들. 2분의 1. 2분의 1이면, 그렇지, 최대값이 1인데,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런데 여기에 봐봐,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거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무슨 축 대칭이야, 우리 친구들? X축 대칭이죠.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됐습니까? 그러면, 뒤집어. 이렇게 되고, X축 대칭. 그러면, 이렇게 되고. X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고마워. X축 대칭 했고. 오케이. 거기에다가 Y축 2분의 1만큼 평행했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더하기 2분의 1 하면 여기가 0이 되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 하면 여기가 1이 되죠. 오케이. 1이 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은 X축을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지? X축을. 와우. 와우. 이쁘게. 오케이. 그럼 여기 지울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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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치?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오케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꼼꼼하게. 여기가 4분의 3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너무 꼼꼼했나? 4분의 5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오케이. 여기는 4분의 7파이. 다 적을게. 그리고 여기는 2파이.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흰 거 지울게. 이게 바로 y는 gx 그래프. 수도바하고 한번 그려봐. 알았지? y는 gx 그래프. 됐죠?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함수 gx의 주기는 파이다. 그렇죠? 봐봐. 왔다리. 그렇지. 갔다리. 파이가 돼. 주기 파이. 구했고,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함수 gx의 최대값은 얼마야? 1이죠, 1. 1. 너무 꼼꼼했다. 다 풀리네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함수 fx 곱하기 gx가 0을, 0보다 작은, 적어볼게. fx 곱하기 gx가, 그렇지? 0보다 작은.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fx가 플러스면 gx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fx가 마이너스면 gx는 플러스가 돼야 되네. 그런데 이 gx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마이너스는 될 일이 없죠, 우리 친구들. 그럼 fx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됐습니까? 그리고 0이 되면 돼야 안 돼? 0이 되는 부분 이 파이는 제거해야 돼. 0이 되는 여기 이 파이 제거해야죠. 0이 되면 안 되지. 모든 수의 0은 0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제거해야 돼. 파이, 이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주기가 파이니까 이게 3파이 다 제거해야 돼. 4파이 다 제거. 그러니까 빵꾸 뻥으로 할게, 우리 친구. 여기 0이 돼버리니까 gx가. 그럼 fx가 뭔데? fx가 코사인 x 그래프네. 그래? 그럼 fx 그리자. 아이고, 노란색 할까? 노란색? 그럼 fx 여기죠. 그 다음에 얘가 1.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좀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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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안 이쁘나? 2파이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fx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지. fx가 음수인 거 여기네. 그럼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네. 그러면, 근데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빵꾸뽕, 빵꾸뽕. 오케이. 그럼 적습니다. 적습니다. 여기 지울게. 너무 천천히.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fx가 0이 돼버리니까 등호가 없잖아. 2분의 파이.
오케이. 그 다음에 fx, gx. 오케이. 어, x라고 해줘, x. x의 범위니까 여기는 파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파이와, 파이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주기가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이가 또 반복돼 있죠. 2파이 더하면 2분의 5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럼 3파이. 그렇죠? 그럼 또 여기에 2파이 더하면 3파이. x 2파이 더하면 2분의 7파이. 이렇게 계속 가겠죠. 왜? 범위가 안 주어졌잖아. 주기성을 띄니까. 주기성은 이렇게 주기성을 띄잖아. 됐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여기서 주기성 나타내고. 됐죠? 됐죠? 그러면 이 x의 자연수, cb의 자연수, 그러면 이게 약 3.14니까 좀 어렵다. 그럼 1.5 뭐 얼마 얼마고 여기는 3. 얼마 얼마니까 이 속에는 2가 들어가죠. 자연수 2. 이 속에는 x는 2가 들어가고 꼼꼼하게. 나 여기는 파이가 3.14고 그러면 3.14에 9니까 9를 2로 나누면 4. 얼마 얼마 되겠네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네요. 4가. 4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는 2와 3이 들어간다. 1.5 얼마 3이니까 2와 3이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가 4가 들어가고. 그렇죠?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우, 힘들다. 그 다음에 이게 3.14니까 3, 5, 15. 15를 2로 나누면, 아니, 7. 얼마 얼마. 3.2, 3, 3, 9. 9. 얼마 얼마. 그러면 8하고 9가 들어가네. 8하고 9가 들어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9. 얼마 얼마였고 이게 3. 얼마 얼마니까 37에 21. 21의 절반이니까 뭐 10. 얼마 얼마네. 그럼 9. 얼마 얼마에 10. 얼마 얼마는 10이네. 그럼 10 이하니까 이게 맞죠. 2, 3, 4, 8, 9, 10. 그놈의 합. 합이라고 했어. 아우 나 진짜 너무해. 5, 9, 17. 17, 26, 36. 맞네요. 와우. 답은 디귿이 되겠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도 설명도 그냥 그래.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스피드보다는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론을 생각하면서 개념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수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GX 구하는 거 자체 방정식 그 GX 구하는 게 포인트였네. 됐습니까? 예.